네, 정구원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거 좀 키워보겠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던 그는 뭐가 그리 바쁜지 먼저 떠나버렸고, 이런 어린 자식 셋을 옆에 끼고 도망치듯이 살았습니다. 밖에 내놓으면 다칠까 무서웠던 어린 자식들은 어느덧 자기랑 쏙 빼닮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 일이 더 많아졌는데 아가들을 보살펴야 하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왜 이리 일찍 데리러 오셨나. 드디어 그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아가들 언제 오려나. 의원님, 네. 봐봐. 그날이잖아, 그날. 그날을 자기가 글로 풀어놨어요. 그죠? 네. 글로 풀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글에 뭐라고 되겠나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자기가 설명해보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네. 할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요? 네. 할머니에 대한 얘기다. 오케이. 할머니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사진을 읽어내기는 거의 수수께끼 가깝다, 그죠? 마이크 쓰세요. 네. 거의 수수께끼 가깝고. 할머니에 대한 그날이라는 것과 이 사진, 제목이 지금 그날이잖아. 그죠? 그날. 그리고 글이 이제 할머니에 관한 얘기잖아. 그러면 할머니에 관계되는 이미지로서 이 사진이 맞는지 자기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맞아요? 이 사진이 할머니와 관련이 있어? 이 사진은 할머니와 관련이 있나? 이 사진은? 생각은 많아. 본인은 생각은 많으신 거예요. 어?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 등장하는 사진은 할머니의 그날과 매칭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정보가 없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할머니는 정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매칭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 내가 이제 어머니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봐요. 근데 정한수 알지? 네, 정한수. 그 다음에 샛별, 장도, 그지? 고무신. 네. 그런 걸 탁탁 찍어놨어. 그러면 그 그림들은 어머니와 매칭이 되나 안 되나? 네. 연관적으로 매칭 되죠? 근데 자기는 그 매칭을 못 시킨 거야, 할머니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매칭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볼 때. 자기는 매칭이 되지. 마이크 쓰세요. 네. 자기는 매칭이 되지. 네. 이거를 전문용어로 자위행위라고 그래. 마스터베이션. 자기는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거야. 혼자만 하는 거잖아, 혼자만.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봤을 때 가슴을 콕 찔러야 되는 거야. 그치? 네. 아, 저 양반이 그 애, 아이고, 우리 할머니도 생각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할머니만 생각하는데 우리 할머니 생각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코드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 속에 있는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어떤 형태로도 등장을 해요. 어떤 형태로. 아니면 별다른 형태가 등장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할머니를 유추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걸 코드라 그래요. 그 코드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전혀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자기의 생각과 글과 제목과 사진은 각계가 따로 노는 거야. 네. 이해되시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이렇게 안 해온다, 그지? 네, 알겠습니다. 쌈박하게 한다, 에? 네네. 오케이. 자, 또 다음 번 한번 볼까요? 로봇2, 중구현. 소똥 냄새, 풀비린내, 질려 콘크리트 철판으로 이루어온 것을 갈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있는 성공이라 정답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없이 보행하는 로봇들이 질비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버티려면 그 로봇들과 똑같아져야 합니다. 제가 확신했던 정답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저기 수업 중에 그 서준영이라고 테마파크 내가 보여드린 적 있죠? 못 봤나? 응? 못 봤어? 네. 못 봤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서준영의 그걸 한번 저기 여러분 올려보세요. 저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영희 씨, 그 한번 어딘가에 찾아가서 올려보세요. 빗소리. 영희 뭘 하기는 많이 하네. 응? 네. 하기는 억수로 하네. 빗소리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굳던 그날, 친구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자기한테만 뭐라 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친구는 입을 뒤집어 쓴 채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20년대 친구의 마음속에는 빗소리가 가득합니다. 친구, 이건 빗소리. 이 친구에 대한 얘기다, 그지? 그지?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친구라는 그 제목과 자기가 쓴 자원노트와 이 이미지는 맞아떨어져. 아, 친구가 무슨 유익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그지? 친구가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네. 아, 이 친구에게 큰일이 났네. 친구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매칭시켜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미지와 텍스트가 매칭돼야 돼. 지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기 보면 의자가 있어요. 실제 의자. 옆에 뭐 이미지로서 의자가 있죠. 저 사진 찍어가지고 저기 거기 놓은 거야. 근데 뭐 텍스트로서 의자가 있어. 텍스트로라고 하면 개념이에요, 개념. 우리가 문자로 정리한 개념, 생각. 그죠? 저 세 개가 공존해야만, 세 개가 공존해야만 저 실제로 하는 물건이 온전히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 물건이 있어. 저 물건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존재는 하고 있어. 앞에 있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저 물건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다. 그럼 저 물건은 우리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이야. 그치? 네. 저 물건이, 의자라고 하는 물건이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어 있어야만 반드시 또 저런 물건을 재생산해낼 수 있어. 현실적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용도, 텍스트로서의 용도, 이미지로서의 저장되어 있는 어떤 것, 그리고 실제의 의자가 공존해야 돼. 항상 세 개가 우리 삶에 공존되어 있어야 돼. 그래, 온전한 물건이 있는 거야. 그게 뭐 하나라도 빠지면 실제에,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되시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여기에 나오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친구 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 친구에 대한 얘기에 관계되는 어떤 이미지들이 연관성, 코드라고 그러는데 그 연관성이 있어야만 이렇게 우리한테 가서 와 닿는 거야. 아, 친구가 정말 지금 뭔가 알 수 없지만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해되지? 네네. 응? 그래서, 아, 듣는다. 아까처럼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 이런 거 보고 완전히 그냥 따로 논단 말이야. 이렇게 연관성을 짓도록. 알겠죠? 네. 그러면서 사진은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세련되어집니다. 그지? 사진이 세련되어야 되거든.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맛도 있고 참 좋아요. 사진이. 누구의 발이야? 이창욱 네. 누구의 발이런가 거칠고 험한 길 뭐가 저 나오네. 알겠지? 자, 이거 네. 됐다 그지? 빗소리. 백사마을. 백사마을에서 살고 계신 할아버지는 지금은 한 200세 정도가 살아 90%는 나갔지. 관리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빨리 이사하라는데 조건이 맞아야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곧 철거를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할아버지는 자기 집을 가진 분 같다.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입자들이다. 어느 집에 작년 임차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만 원이라 한다. 이들은 할아버지처럼 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못 떠나고 있는 것이다. 빈집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붉은 동그라미가 집집마다 그려진 골목에서 늘려져 있는 빨래를 보는 시에 한 소절이 떠오른다. 이렇게 살 수도,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 아, 꼭 서른 살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살 수도, 이렇게 죽을 수도 없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가끔은 행복하고 인생은 살만하다고 생각하면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뭐야 최은철 선생님의 사진 되게 희망적이네요. 네? 햇살이 따뜻하고 홍수 구경이 끝난 특담 옆에도 찰랑이는 햇살은 내린다시. 그런 시가 생각나네요. 샘, 희망적이다, 그죠? 이 사람들의 애환을 샘이 보담고 있는 느낌이야. 보담고 있는 느낌. 네, 혹시 이 노래 들으셔서 보셨어요? 여러분, 빈센트 노래 많이 아시죠? 이게 돈 맥글린 게 부른 빈센트 노래 아세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노래는. 그죠? 얘는 왜 나오는 거야? 업체다! 이게 그 유명한 돈 맥클린 그 노래예요. 빈센트.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이게 되게 초황하는 듯한 느낌 있죠. 초황하는 듯한. 고고에 대한 초황의 느낌으로 노래를 불러요. 어? 근데 다른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또 이거 아닌데 왜 이게 나오지? 아, 참. 추앙이라고?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교수님? 슬프다? 애잔하다? 어떠? 선생님은? 좀 청승맞은 것 같아요. 청승맞다. 갱상도 말로 청승맞. 갱상도 말 아니네. 이게 돈 맥클린이 부르는 노래가 위로 추모하면서 부른다면 이 노래는 왠지 위에서 안으로 감싸고 부르는 느낌 안 들어요? 어? 고호야, 너 외롭고 쓸쓸하지? 나 너 누나야. 나 너 엄마란 말이야.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응?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노래를 불러도
그, 너, 어, 저기, 뭐야, 그거를 추앙하면서, 너맨 추앙하면서 그러거든. 우리 집에 친게, 그러면서. 그치? 이거는 마치 누나가, 어? 언니가 싸주듯이, 감싸주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작품도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 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여자가 부르는, 아, 여자의 흑인애가 불러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오케이. 또. 그래서 이 사진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백사마을을 찍으면 못 살고 구질구질한 느낌의 사진을 많이 찍어와요. 근데 시원진 쌤 사진은 조금 전에 그 여자애가 불렀던 노래 같아. 느낌으로 말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 어? 그래도 따뜻하잖아. 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음악하고 비교하는 게 이해되시냐고? 처음에 좀 우중충한 날도 많이 찍어봤고, 예, 예, 예. 해가 쨍쨍한 날도 좀 찍어봤고, 예. 집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예, 예. 우중충한 사진은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런 느낌이고, 예. 또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 아마 작가들이 엄청나게 실제보다도 더 비참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은 의외로 밝아요. 그렇겠죠. 네. 우리가 추정 생각하는 자기들이 있는 상황보다 네. 엄청나게 밝아요 사람들이. 예, 예, 예. 그리고 착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전시회다 이런 거 나중에 이걸 떠나가지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제 사진을 보면은 아 그때 생각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려고 일부러 햇빛이 쨍한 날만 골라가지고 오케이. 자 우리가 최민식 선생님 아시죠 다 여러분들 부산에 가난한 사람을 찍은 최민식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신문사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최민식 선생님이 돌아가시는데 추도사를 좀 써라. 추도사 쓴 사람이 뭐 그 부산에 그래도 많지 않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윤정이 돌아가기 전에 써줄 놈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추도사를 썼어요. 추도사를 쓰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가장 아픈 시절을 최민식 선생님께서 기록을 하셨어.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당하는 우리는 너무 아픈 거야. 아파서 어떡할 줄 모르는데 왜 우리의 아픔을 찍니? 그래서 당시에 50년대, 60년대 사람들은 최민식 선생을 손가락질 했다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그 아픈 시련을 겪어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한 자료야. 그게 만약에 없으면 말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과정을 이겨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있단다. 이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최민식 선생님의 사진의 위대한 가치다. 내가 그렇게 썼어. 위대한 가치다. 그죠? 그러니까 최현재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사진도 만약에 몬살고 찌질이들이 살고 있는 백사마을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희망을 본 사진을 만나 찍었다면 최민식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상, 아름다운 생각을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니, 뭐 순사라고.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참, 이 사진이 사진적으로도 완성도가 높고, 이 사진 보면 사진적으로도 참 완성도가 높아요. 사진 잘 찍으세요. 그러니까, 세현재 선생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보통 사진을 하셨고, 그죠? 완성도도 높고, 충분히 사진을 잘 찍어. 자, 이제 이 실력으로 뭘 할래? 하는, 그게 자기는 답해야 돼. 쌤은. 맨날 잘 찍는 사진을 찍어도 돌아다니잖아. 이것저것 도, 그거.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소재주의라 그래. 소재주의. 좋은 소재만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찍다 보면 이 사진도 자꾸 잘 찍고 저 사진도 잘 찍고 이런 찍사 아저씨로 전락해서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의식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죠? 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적어도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돼야지 의식 있는 작가 아니야. 그지?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쌤은 뭔가 주제를 정해야 되는 거야. 완성도 너무너무 높지 않아, 이 사진?
잘 찍어. 근데 잘 찍어서 뭐 할 건데? 잘 찍으면 잘 찍는 찍을 사람 많거든. 내가 옛날에 일본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다고. 사진은 아홉이 기획. 하나가 사진이야. 내가 뭘 찍을지 기획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뭐, 우리 가서 찍으면 뭐 이 정도는 그냥 찍잖아. 사진 좀 찍는 애들은 가서 찍으면 이 정도는 찍잖아요. 참 잘 찍었지만 이 정도는 다 찍거든. 그럼 이 정도 찍으면 괜찮은 완성도를 만드는 인간들이 많아. 그럼 이걸로, 이 실력으로 너는 무엇을 말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없으면 직사인 거야. 알겠죠? 예. 세는 직사를 넘어가려면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인생 주제. 인생 주제. 그지? 이해되시지? 이제 아마 내 104만원, 쌤한테는 더없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걸로 무엇을 말하고 싶니? 아까 내가 CF 드렸죠? 홍수 구경이 끝난 흙담 옆에도 찰랑이는 햇살은 내린다지. 성경 말씀에는 뭐라 나와 있어요? 악한 자의 머리 위에도 선자의 머리 위에도 비는 내리고. 그렇죠? 희망 어디에나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쌤이 담론으로 좀 풀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한수 선생님, 요즘 아주 다소곳해지셨어. 원래 다소곳 아닙니다. 공유와 달리. 이해되지? 예, 예. 예, 쌤 폭이 좋습니다. 예. 하여튼, 자세를 낮추시고, 제가 조금 더 드릴 주제를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찾아서, 이렇게 하이소. 예. 배상! 배상!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지만 피천정님이 쓴 인연에 있는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접는다. 잘 있겠지. 자, 이거는 자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글을 읽어본 사람에 한해서 이게 이해가 된다. 그죠?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글을 안 읽어보신 분 들어보세요. 안 읽어보셨어요? 선생님 피천득의 인연 안 읽어보셨어요? 선생님 우리나라 보다 많으세요? 국어 공부 안 하셨어요? 국어 교과서에 나오잖아. 그럼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 초 고등학교 나오죠. 고등학교. 아사코 아사코. 아사코. 지가 그 좋아하던 아사코를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릴 때 만났고. 자, 대학 다니는 뭐, 요런 젊을 때 만났고, 그때는 아사코 꼭지 피해서 너무너무 지가 염증이 있었는데, 아사코하고 별 일이 없었던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얼마 있다 아사코 아! 나고 난 뒤에, 그래 만났네, 그죠? 그랬을 때, 세 번째는 아니 만났을 것이 좋았을 것이다. 피천득 선생의 수필은, 여러분, 불 끄지 마세요. 불 끄지 마고, 피천득 선생의 글은 정말 재밌어요. 끝없이 말을 딱딱 잘라가면서,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걸어가는 여인의 옥색, 뭐, 옥색 고름이다. 수필은 무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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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다. 이러면서 계속 글을 써나가. 그러함으로 이렇게 안 써. 그래서 계속 읽으면 빠져들어가게 돼요. 피천득 선생님 글은.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우리 선생님의 인연은 누군가 선생님의 아사코야. 아사코 조자거든, 우리말로 하면 조자. 아침 조자 써가지고. 조자, 조자. 아침 좋다 써서 조자를 한단 말이야. 명자, 아키코. 소냐, 아키코. 그지? 또, 순자, 준코. 준코. 나는 일본에 있으면서, 아사코, 마요다 준코. 누구를 사겠지, 일본 여자가. 실수. 아이씨. 책상. 그죠? 아, 되게 드라마틱하다. 그죠? 이게 둘이. 와, 이 사진 진짜 재밌네. 야, 이거 어딥니까? 사람들 현대 아 그래요? 예. 이 사진을 보니까
그 누가 쓴 시, 저기, 에세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수필인지는 모르겠는데, 목금통신이라고 하는 그 수필집 내신 분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오랜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 수필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목금통신이라고 하는, 수필을 쓴 선생님인데, 자기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는 거야. 길을 가는데, 비가 온 뒤에서, 물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옆에 앞에서 여자분이 오시는 일본 사람이 오다가 등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오다가 자기를 스쳤어. 그러니까 여기는 어두우니까 이제 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가던 데다가 돌아서서 그 사람이 이 저자가 피자가 가는 길을 비춰주고 있는 뒤에서 다 불을 건너갈 때까지. 그 일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요새 뭐 친일 이런 거 많잖아요. 친일 하면 뭐 나쁜 놈이고 이렇게. 이걸 보면 그 생각이 나네. 이 등을 보니까. 그러니까 물건 하나는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등을 보는 순간에 그 목금통신이 생각났겠어. 이런 거를 일종의 코드라고 그래. 숨어있는 코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딱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이제 보편성을 획득하는 거죠. 그죠? 그 보편성에 우리가 호소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호소가 안 되면 자기 혼자 하는 마스터베이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보편성을 잘 찾아내라. 그죠? 그런 거예요. 104만은 내가 이거는 작품 갤러리에 올려주고 싶은데 요 정도 수준의 사진 다섯 장이 올라왔으면 내가 올려드렸을 거야. 이해되시지, 예산? 정말 완성도 좋아요, 이거. 햇살 좋고 완성도 좋고 눈부신 맛이 나거든? 프린트를 해도 눈부신 맛이 날 거예요. 너무 좋아요. 다섯 장 요 정도 수준. 쌤은 이거는 집에 가갖고, 이거 한 프린트 해가지고, 쌤 별의빵에 딱 붙여놓고, 앞으로 이거 이하의 사진을 찍지 않게 놓아. 알겠지? 그렇게 다짐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천장 찍어요. 일주일에 천장 안 찍고 뭐 하려고 해요? 은퇴하시는데. 은퇴해서 찍어야지. 알겠지? 북청마을. 자, 이 글은 넘어가겠습니다. 북청마을이라고 했으니까. 자, 사진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북촌 마을인지는 알겠어. 일반적인 골목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지? 부산의 골목이나 북촌 마을의 골목이나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찍었는지. 성북동은 옛날에는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다. 지금의 부촌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은 살터를 잃게 되었다. 이들은 시인 김광성 성북동 비둘기로 표현했다. 성북동에서 아직 남은 토박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북촌 마을이다. 북촌 마을이다. 북촌. 북정마을의 시기는 멈춰져 있다. 마을버스를 타고 언덕길을 오르면 50년 전쯤 세상으로 가는 타임머신을 탄 것 같다. 어릴 적 자랐던 동네를 들린 기분이다. 이제는 기억마저 희미한 고향의 냄새가 나는 곳이다. 샘은 향수적인 의미로서의 북정마을, 북정마을 찍었다 그지? 예. 향수적인 의미였어요. 좋네. 향수로서의 북정마을. 재개발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그지?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요. 향수로서의 북청마. 쟤는 요새 다리 튼실해지시겠는데, 야. 많이 걸어서. 아, 예. 혼자 다니십니까? 혼자. 외롭겠다. 괜찮습니다. 욕 받습니다. 오늘 밥 사이스. 오늘 사람도 없으면 말하는데 밥 사람 부담스럽겠는데.